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인입니다. 박세인이 하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책이나 영상,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고집몰이라는 줄임말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던데 왜 저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1강에서는 저의 아이덴티티자 중요한 핵심 개념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의 개념과 정확한 정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20여 년간 많은 분들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이야기해왔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분들도 있고 큰 감흥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두 부류 중에서 감동을 크게 받은 그런 분들이 행복도 더 크게 느낄 것이고 더 큰 소득을 얻게 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느끼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대한 개념은 제가 1997년 21살 대학생 때 최면학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최면요법을 지도하고 코칭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몰입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국내에선 2007년 황농문 교수님이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몰입이란 단어를 일상적으로도 흔하게 사용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몰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어려운 이론 말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란 단어의 순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집중이 먼저 나오고 몰입이 뒤에 나와야 되죠. 가끔 제 영상을 보시고 고도의 몰입과 집중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한 분야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몰입 상태에서만 완전한 행복, 환희, 희열, 감동 등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집중과 다르게 몰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자만이 끈질긴 노력 끝에 달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몰입을 영어로 하면 immerse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어떤 것에 푹 빠져서 몰입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inner flow, 어떤 흐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진 흐름을 의미하죠.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이죠. 10월 12일 김세형 프로가 LPGA 투어 통산 11승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작년에 제게 3회에 걸쳐 총 6시간의 멘탈 코칭을 받았는데 그 후 김세형 프로가 더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김세형 프로는 2위로 바짝 뒤쫓아오던 골프 여제 박인비 프로의 추격 속에서도 최고의 몰입 상태로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해서 결국 2위인 박인비 선수와도 5타 차이의 큰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죠. 분명히 김세형 프로는 경기 내내 오직 집중할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최고의 몰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엄청난 부담감을 극복해냈을 것입니다. 작년에 멘탈 코칭을 할 때 제가 김세형 프로에게 더욱 신경 써서 설명하고 지도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디테일한 훈련 방법과 실행 지침을 성실하게 잘 따라주고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서로 피드백하면서 효과를 더욱 극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중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매우 짧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시간인 50분조차도
계속 집중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핸드폰, 뭐 영상 매체 이런 걸 많이 노출되면서 꾸준한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집중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각자의 환경 속에서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그냥 막 컨트롤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나 최고들은 다릅니다. 각 분야 최고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잠재 능력은 반드시 최고의 몰입 상태에서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김세용 프로가 우승한 경기에서 뭐 그걸 집중해서 샷을 날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집중 상태로 점철시켜온 제대로 된 노력의 결과물로서 완전한 고도의 몰입 상태 속에서 자신의 최적의 능력을 무의식 차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상들은 그렇게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진정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고도의 몰입 상태를 쉽게 설명해서 그걸 이해시켜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더 어렵겠죠. 그래도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 일단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고 또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최적 컨디션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F1을 그 자동차 경주 F1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선수가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선수입니다. 김세용 프로가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한 그 12일에 해밀턴도 독일에서 열렸던 2020년 F1 월드 챔피언십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1시간 35분 49초라는 기록으로 1등을 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스피드로 1시간 35분이 넘도록 경주를 쭉 이어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경주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의 집중 상태로는 이런 성과를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완전한 몰입의 경지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의식적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나 몰입이라는 것은 무의식 차원으로 들어간 집중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공포와 두려움 같은 감정도 뛰어넘은 최고선의 경지로 들어간 그런 집중 상태죠.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나조차도 잊은 듯한 무아지경과도 흡사하고 소위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하는 그런 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꿈꾸는 경지죠. 이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 인간의 최상의 만족감 그리고 벅찬 기쁨, 넘치는 자신감, 성취감, 행복감 등 고도의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성취와 결과물로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최상위의 결과를 낸 분들이라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회사의 직무 또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의식적인 집중이 충분히 훈련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과나 만족도 이런 것도 훨씬 높아지고 삶의 행복도 커지겠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순간순간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기억화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표현, 순간도 집중과 몰입의 어떤 경험의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일상 속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고 경험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영상이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따라오시다 보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고 능력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제가 이토록 이 말을 외치고 다니는지 차차 아시게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개념과 순서를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고도의 집중이 먼저고 그 다음이 몰입 상태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마음에 새긴 다음에 고도의 집중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노력하고 노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고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도의 몰입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몰입 상태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그 최상의 컨디션과 순간인 거죠. 그렇다고 혹여 몰입 상태만을 중시하면서 집중 상태를 평가절하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꾸준하게 집중을 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사람만이 고도의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노력하는 만큼 모두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